오늘은 저번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어버이날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어버이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15분을 뽑아보았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지원 씨 이야기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해주던 맛있는 집밥, 아빠가 내려주던 부드러운 커피 향기, 그리고 동생과 장난치다 달려가 아빠 품에 이렇게 따뜻하게 안겼던 그 순간, 또 정말 집에서 그런 소소하게 행복하게 보냈던 그 순간들이 굉장히 그리운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면서 아마 꿋꿋하게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또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해요. 뭐 이런 말씀도 사실 편지에 많이 쓰셨는데, 어머니, 아버님께서 기대치가 얼마나 높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 씨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행복해 보여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더 이상 바라실 수 없는 아주 최고의 따님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꿋꿋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지원 씨.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셨죠?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박현지 베로니카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 2.2kg의 미숙아였어요. 늘 아팠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70이 넘은 엄마는 40을 바라보는 철없는 딸을 아직도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본인은 암투병이셨을 때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아직까지 운전을 못하고 있는 저를 매일매일 픽업해 주시던 그런 나날들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나의 엄마, 둘도 없는 나의 엄마. 사랑 이두 글자로는 충분치 못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의 영원한 셀러브리티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찍으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친해 보여요. 어머님도 암투병 잘 하셔서 지금은 건강하시겠죠? 우리 현지 씨도 힘내세요. 서진숙님인데요. 엄마, 그곳은 어때? 아버지는 만나셨나? 네, 편지가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니까 아마 두 분이 이미 돌아가신 것 같네요. 우리 오녀 이남을 키우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녀사님. 네, 이렇게 아주 재밌게 어머니를 아녀사님이라고 부르셨네요. 네, 저 어머니 정말 7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네, 그리고 또 엄마가 계신 그곳은 꽃이 많은 곳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엄마들 꽃을 너무 좋아했잖아. 이런 말씀을 또 쓰셨는데, 네, 지금 어머니, 아버님께서 계신 곳은 아름다운 꽃뿐만이 아니라 향기, 뭐, 또 정말 편하고 아주 좋은 곳일 테니까, 우리 서진숙님의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정말 처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서진숙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막내딸 민정이에요. 오빠가 피아노를 전공해서 우리 가족은 모두 클래식에 관심이 많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수미 쌤님의 바람이 멈는 날 아주 좋아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일을 잠시 쉬고 계시는데, 이래저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아유, 우리 민정 씨 정말 예쁜 딸이세요. 조수미 쌤님이 노래로서 위로와 감동을 주시듯 저도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딸이 되고 싶어요. 너무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아우, 사진도 진짜 예쁘다. 네, 정말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민정씨, 감사합니다. 금미경씨, 둘째 딸, 이렇게 쓰셨네요. 아버님에게는 종종 편지를 보냈었는데, 엄마에게는 지금 쓰는 편지가 정말 처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네, 지금 어머니께서 아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데. 저는 다른 건 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그저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사시는 거. 네, 맞습니다. 미경 씨, 어머님께 처음 편지 쓰시니까 좋았죠? 미경 씨를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 참 흐뭇했어요. 자주 쓰세요, 미경 씨 편지. 화려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 자매입니다. 첫째는 뉴욕, 둘째는 독일, 셋째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이렇게 흩어져 살고 계시네요. 부모님을 자주 뵐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이 세 자매가 한번 모이자 이렇게 해서 아마 부모님이 첫 딸을 보러 뉴욕에 가셨고 둘째 딸을 보러 독일, 또 이태리 들리셨다가 다시 뉴욕에 가셨는데 여행을 마치시고 아마 아버님께서 갑자기 뉴욕에서 한 눈도 안 보이시고 팔도 안 올라가시고 이런 이멀전시 상태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무튼 한국으로 금방 돌아오셔서 치료를 마치시고 정상적으로 이제 건강을 찾으셨는데 아유, 세 따님도 그냥 깜짝 놀리셨겠어요. 아무튼 부러워요. 저는 자매가 없어서 너무 부럽더라고. 저는 남동생 둘만 있어요. 허전해. 자매가 있는 게 저의 꿈이에요. 다음번에는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펑이라는 분이 쓰셨네요. Hi mom, hi dad, how are you? I miss you and send you lots of love from Germany to New Zealand. Wow, New Zealand. 뉴질랜드 분이시데 아마 독일에 사는 모양이에요. 와우, 세상에. 독일에서 뉴질랜드 가려면 거의 뭐 3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야 할 텐데. 네, 그 다음에 뭐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Zoe and I. 네, Zoe가 아마 시스터인 모양이죠. 네,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사진이. 네, Zoe하고 Polly. 네. 어머니 날로 저는 참 어렸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한 73년인가부터 그게 어버이날로 되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외국에는 사실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이제 따로 있어요. 외국에는 이렇게 따로 돼 있죠. 독일 청년 앤디네요. 앤디는 짧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를 보내왔어요. 제가 읽었을 때 인상적인 부분은 엄마 아빠는 저의 슈퍼 히어로세요. 항상 세상을 향해 용기와 또 친절함을 잃지 말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중요한 부모님의 가르치심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 용기와 자신감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또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 그리고 또 말 못하는 동물들, 연민과 친절을 베푸는 것 굉장히 좋은 인생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앤디 부모님들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최지영 씨세요. 최지영 씨는 성악을 전공을 하셨나봐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를 적어주셨는데 이화여대 면접 때 어머니께서 세계적인 목소리를 가졌다고 적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적었더니 교수님께서 본인이 정말 세계적인 목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냐고 해서 본인 자신있게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합격했다고 그런 글을 적어주셨어요. 노래를 정말 잘하실 것 같네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80이신데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내딸 최지영이라고 이렇게 아주 예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지영씨 지금은 딸을 키우고 계신다고요?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딸이. 아무튼 두 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심은정 씨, 제니라고 하고
쓰셨네요. 저희 가족은 한 22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저와 저희 오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갓 결혼한 그 신혼부부가 자기가 살던 그런 나라를 떠나서 문화와 뭐 언어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용기와 또 모험정신이 필요하겠죠. 저희 오빠는 변호사로 저는 또 치과의사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식 때 찍은 정말 예쁘시다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조수미 선생님의 콘서트는 저희가 2018년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아마 그때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오세요 이렇게 쓰셨네요. 네, 빨리 가야죠.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부모님에 대한 사랑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성현님이신데요. 저는 씩씩하시기만 한 부모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참 씩씩하시죠. 네.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으셔도 자식들에게는 잘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뭐 콩쿠르 있고 또 뭐 공연하고 이럴 때 항상 국제전화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노래만 잘하라고 그런 말로 항상 하셨었는데 우리 이성현 씨도 아마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아버님하고 같이 산책을 나가다가 항상 아버님이 이렇게 빨리 그 성현 씨보다 빨리 이렇게 걸어 가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로 처지시니까 이제 놀라셨던 것 같아요. 어디 아프신 게 아닐까 걱정이 되시겠죠. 끝까지 부모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네, 정말 동감이 갑니다. 주인공은 Be My Love라는 분이신데요. 엄마는 자식 셋을 낳고 주부로 살면서도 마음속에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꿈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지금이라도 그 꿈을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의 꿈은 뭐였어요? 이렇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꿈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아무튼 Be My Love님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제게 살짝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소진 씨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저는 지구 반대편에 살게 됐어요. 지난 7년 동안 저는 부모님을 딱 두 번밖에 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지구 반대편이면 저기 남미 쪽일 텐데. 어우, 너무 멀리 사시네요. 3년 전에 일주일의 시간을 내셔서 아버님이 저희를 만나러 오셨을 때 온갖 것 고장난 거 고쳐주시고 뭐 너무너무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셔서 제대로 아버님께 좋은 시간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은 항상 제가 최고라고 하세요. 너무 스윗하시다. 그리고 이 우리 소진 씨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멀리 있어도 얼마나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지 엄마 아빠의 영원한 찐팬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네요. 참 이렇게 거리가 멀면은 참 찾아뵙기가 힘든 건 정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늦기 전에 자주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소진 씨도 화이팅 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왔네요. 마르첼라하고 오리에타. Cara mamma, caro papà, grazie per tutto quello che avete fatto per noi. Vi mandiamo luce, amore e benedizione. Tantissimi auguri per il giorno dei genitori. 이탈리아에는 눈이 잘 안 오는데 굉장히 눈을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전 미니 씨세요. 미니 씨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노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형편에도 부모님께서 피아노를 사주셨는데
그 피아노는 벌써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미니 씨의 아이들이 즐겨 연습하는 악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조수미 쌤님의 바람이 머무는 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는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제이에게 이 곡을 참 좋아하신답니다. 조수미 선생님이 연주로 어머니께 한번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피아노가 있으면 당장 쳐드릴 텐데 지금 이곳은 피아노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혜린 씨의 사연입니다. 엄마는 엄마의 소중한 동생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인사를 했고 마음이 아파서였는지 몸까지 아파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그런 엄마를 끝까지 지탱해준 아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아픈 거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표현을 했던 저의 모습에 많은 반성을 합니다. 엄마 아빠 아직 많이 부족한 딸이지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게요. 수미 선생님이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그 자리가 영원한 당신의 자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새기며 다시 한번 뉘우치고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엄마 아빠 늘 사랑해요. 늘 건강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빛나는 우리 엄마 아빠께. 혜린 씨, 네, 힘내세요. 혜린 씨의 편지가 엄마 아빠에게 아주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의 사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는 내가 어른이 되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겠죠? 딸이 아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는 아빠, 내가 시집 갈 때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뭐 이런 거겠죠?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심오해지는 건 웬일일까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신은 어머니를 창조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같이 깊은 날 어머님, 아버님의 두 어깨가 조금은 가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사랑합니다. 귀염둥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우리 가족에게는 소중한 존재인가요? 그러면 예쁜 영상과 사진을 5월 9일까지 수미지오 매니저 hot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세 분을 뽑아서 멋진 선물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의 특별한 이벤트예요. 많이들 참여하세요. 바이! 냐우!